12호 태풍 무이파와 13호 태풍 무르복은 현재 소멸하였으며 15호 태풍 탈라스는 아직 발생 전이며 9월 말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어제 17일 토요일 밤 매우 강해서 한 단계 더 강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일본 규슈에 상륙할 전망이라 직접 우리나라를 지나진 않지만 제주 남해안이 영향권에 들면서 오늘 18일 일요일부터 최대 150mm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방파제는 이미 접근 금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를 지난 14호 태풍 난마돌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내일 19일 오전 규슈에 상륙하고 모레 20일에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은 비켜가지만 강풍 반경이 400km 이상으로 넓어 제주와 남해안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은 내일 새벽에서 낮 사이입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영향으로 부산과 영남, 제주 지역 학교들이 학사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지역은 내일 19일 유치원과 초, 중, 고 모든 학교가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풍 난마돌은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9월 18일 저녁 7시 현재 제14호 태풍 난마돌 이동 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제주는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태풍이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19일 새벽 제주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